이상하게 저한테 할 얘기를 저한테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내가 계속 지 엄마한테 얘기했다. 영어에 관한 얘기를 지 엄마한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?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. 근데 나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역추적을 해봐서 도대체 얘가 왜 나한테 할 얘기를 지 엄마한테 하나? 그랬더니 4살 때 그 사건이 딱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그날은 술을 안 먹고 들어갔어요. 전 365일 거의 다 술 막, 막걸리.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집에 가요. 그날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. 배경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 아빠는 너를 그때 그 행동을 멈춰야만 했다고 생각을 했어. 그래 그날 그런 행동을 해서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 거야. 근데 그 일 이후로 너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아빠에게 할 얘기조차도 너는 엄마에게 하는 것 같아. 정말 그때 일에 대해서 너에게